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다행히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 성원에 좀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재미가 없었죠. 아주 오늘 따따따블이요. 따따따블이 아니고, 때리는 족족 갔다가 완짱 완짱 퍼레이드를 벌렸죠. 삼복 삼상까지. 오늘 더욱이 더 기뻤던 거는 메인 승부 4개, 제주 2개, 부산 2개, 올 적중으로 싹 잡아먹었죠. 그 중에 3개 경주가 메인 한 방짜리로 다 완짱으로 걸렸습니다. 깔끔하게 상한가 3방, 뭐, 삼상승 999까지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A급 승부도 쌍보 완짱 3쌍까지. 거기에 일반 경주에서도 또 시원한 거두 방이 나왔죠. 뭐 지금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뭐몇 경주 몇 경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뭐해가지고, 조철의 초석사 경망입니다. 조철의 적중 결과를 항상 궁금하시면, 여기 경망 들어오셔가지고, SMS 보이죠? SMS 보이면, 조철을 클릭을 하시면, 제 성적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월 19일이죠? 8월 19일도 이렇게 오늘 대문에 전부 1등 사진 다 걸었죠. 제주 1경주부터 첫 경주부터 조철이 홈런을 한방 때리고 날아갔습니다. 상승식은 뒤집혔지만 복승식 15.8배였죠. 6번 천하비상을 대가리로 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이때부터 시원한 한 방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1경주.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A급, 3번, 2번 한 방이죠. 10.5배, 3쌍 31배. 자, 부산 4경주 메인도 쌍복 8번, 7번 완짱. 17.1배, 12.3배. 거기에 3쌍승. 106.300까지 갖다 꽂았죠. 제주 5경주도 또 메인 한 방이에요. 1번, 9번 주력. 12.1배 완짱에. 요거는 삼복이 좀 삐껴났습니다. 완짱으로 갖다 때렸고. 요거 하나 방어였어요. 부산 6경주. 그래도 5번, 11번, 12번 들어와가지고 31.3배, 삼복승 21.5배. 자, 요거는 뭐 주력 한 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삼쌍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 제주 7경주 메인에서 또한번 상한가 나왔죠. 배당이 조철이 이렇게 메인 한방 때리면 대길이로 떨어집니다. 인기 2위, 3위였는데. 5번, 1번 한 방. 복승식 6.2배 떨어졌죠. 한 8배, 9배에서. 삼복승 21.3배까지. 제주 8경주 역시도 또 완짱입니다. 7번, 8번, 9번. 삼복승이 기가 막혔죠. 44.9배. 야, 이게 코차로 쌍이 뒤집혀갖고 삼쌍승 388.5배는 놓쳤어요. 뭐, 여러분들은 사신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죠. 아무튼 오늘
초코가 잘 부러졌습니다. 제주 일경주부터. 그래서 오늘 조철의 성격이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온통 조철이 사진이 도배를 했어요. 적중도 전체 1위, 부산은 적중은 2위네요. 제주도. 제일 중요한 환수율이죠. 월등하게 329.4%. 환수 300%면은 꽤 잘한 거죠. 부산도 1등, 제주도 1등. 자, 아무튼 오늘 조철이가 싹쓸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던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경마가 뭐 맨날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네. 공부하는 거 아무리 많이 하고 잘 해도 하루에 한 개도 못 맞추는 날이 있고. 자, 오늘 같이 좀 노리던 마필들이 딱딱 꽂아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아마 우리 전국에 계신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조철이 꼭 이렇게 정답지 보고 뛴 다음에 정답지 보고 예상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조철이 주력 한방 완짱 완짱이 대끼리만큼 없었죠. 전부 배당짜리입니다.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이제 탄력을 또 받고 또 그렇다고 건방 시건방지게 오늘 좀잘 맞췄다고 건들건들대는 그럴 나이는 지났죠. 조철이 금요 경마 기분 좋은 필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25681010. 25681010.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또한번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 갖고 최근에는 조금 수월해졌는데 우리 운영자가.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내일 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입금 좀 시켜놓고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찍어주시고 편하게 주무셨다가 내일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렸고요. 자, 방송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2년 8월 20일 토요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각 경주마다 배팅 포인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항상 해당 경주의 레이스 포인트는 제가 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보시라고 요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죠. 그한 줄에, 요거 한 줄에 모든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레이스 포인트는 챙겨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번 경주 국산 육군 1200인데요. 이 5번 마 탱자 문세영 기수까지 올라가가지고 강력한 인기 1위입니다. 김정준이가 두번 모두 2착, 3착 나름 잘 탔는데
박병일 마방에서 문세영이를 불렀어요. 대가리 치고 좀 승부를 해달라는 얘기죠. 오번마 탱자. 말 이름을 저도 이렇게 좀 촌스러운 걸 짓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주마미니까. 자, 오번마 탱자. 직전 경주에도 김정준이가 이빠이 잡아 돌렸습니다. 이빠이. 직전에도 외곽에서 무빙 잘 뜨면서 최적의 걸음으로 갖다 들이댔어요. 근데 물론 문세영이가 타면서 능력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6번마 탱자의 능력이 다른 마필을 압도할 정도로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이경주 보시면 탱자가 지금 압도적 인기 1위입니다. 자, 5번마 탱자를 뒤로 돌리고 나머지 중에서 요 탱자를 쌍승시까지 한번 꺾어볼 그럴 마필이 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탱자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달라박스 완장으로 갔다 기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금요일 마냥 첫 승부부터 잘 뚫어야죠 코를 자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적중됐을 때 함부로 하는 거죠. 5번 탱자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보면서 5번마 탱자가 부러지면 배당이죠. 그래서 조철의 달러박스 믿는 대가리 달러박스 한놈 놓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함구로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오경주 갑니다. 과천 오경주 국산 5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까 이경주에서는 제가 문세영 기수의 탱자를 뒤로 돌리고 항구라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오경주는요, 박태종 기수의 10번마 라온 자이언트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전개가 상당히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널널한 모습으로 대가리를 쳤던 10번마 라온 자이언트. 승군전이지만 관계없다. 외곽이지만 관계없다. 선행 경합이지만 관계없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는 그만큼 현장에서 뭐가 어떻게 됐든 놓고 때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들이 전부 이제 꺾으려면 인기 1위를 꺾으려면 핑계될 수 있는 마필이죠. 핑계보다 이런 꺼리가 있는 핑계죠. 뭐 아무리 잘 뛰어도 외곽으로 밀려 있으니까 자리가 밀릴 수 있다. 선행마들이 많아서 선행 경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하지만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준 발걸음이면 감량까지 있고 박태종 기수 외곽에서 밀어붙이는 그림입니다. 안쪽에 뭐 3번 다운더 존이 좀 빠르고 5번 이너피스도 좀 빠르고 그죠? 또 외곽 옆에는 11번 원더풀 섀도우도 좀 빠르고 뭐 얘네들이 앞에 가면 잡고 따라가도 됩니다, 얘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 10번마
라온자이언트는 무조건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몇몇 마필들이 팔립니다. 2번마 은혜서브 안쪽에서 자리 꽃자리 잘 잡고 상태도 좋고요. 3번마 나온더존 기습 선행이죠. 5번마 이너피스도 마찬가지고요. 문세영기수가 올라간 8번마 특별, 뭐 문세영기수가 탔기 때문에 좀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출주 공백,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8번마 특별, 이거는 지우고 가자. 뭐 현장에서 받치고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구멍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번마 희망 챔프도 정정에서 다시 김용근이 빠따로 바꿔놓으면서 승부 의지를 좀 내세우고 있고. 자, 요런 정도 마필들 중에 가도 안 되는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들 꺾어내면 요거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예측권 20장 한번 충분히 때려볼 만하다. 군침이 싹 돌아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2경주를 잡을까, 5경주를 잡을까 하다가 자, 5경주를 오늘 첫 번째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경주 달러 박스를 먹은 돈으로 요거 5경주에 10번 말 라온 자이언트를 대가리를 놓고 필요없는 인기마들 싹 꺾고요. 찍어먹기 완짱. 아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삼상승까지 완짱 주력으로 오면 삼상승까지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삼상승에 배당마 한 마리 정도 또 보이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마법 보내드릴 테니까. 과천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로 하시자고요. 자, 바로 다음에 6경주입니다. 6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5경주에 이어서 바로 6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2번마 대물이죠. 2번마 대물. 임경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인코스 2점 있고 선행 선입 다 되고, 특히 임경기수가 원정 가가지고 안 집사네. 안병기 집사죠. 집사. 2번마 대물에 공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임기영 기수가. 2번마 대물을 놓고, 요것도 또 찍어먹기 한 방인데, 아주 짭짤한 놈이 또한방 걸려 있습니다.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한 1번 장수나봄이 조건이 좋아졌죠.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지만 조금 갇힌다면은, 얘는 뭐, 모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곽에서 두텁게 갇힌다면은, 이번에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에서 쭉 나와가지고, 전부 앞선에 서버리면 뚫고 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그런 거는 걱정이 좀 되지만, 김효정 기수도 뭐, 이제, 그 정도는 빼낼 수 있는 캐리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꽃자리 잡은 1번마 장수나봄 출주 공백은 있지만 이 큐피드 점보도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한건 아니고요. 휴양 차원에서 그냥 갔다 왔는데 재검받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 8번만 매니골드입니다. 이것도
휴양을 좀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12월 18일 날 아주 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죠. 눈이 펄펄 내리던 날인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고 경주 뛰고 이제 휴양을 갔다 왔는데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다. 거기 9번 막 그레이터로 최근 조시가 바짝 올랐어요. 두번 모두 선행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레이토로 요번에도 외곽에서 편하게 선행 나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죠. 하지만 안쪽에 뭐 1번 장수나범, 2번 대물, 7번 럭키썬더, 8번 매니골드, 10번 더 파이팅, 머리가 아프죠. 뭐 거의 전 두스가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일반 경주에서는. 자, 과연 어떤 놈이 살아남고 어떤 놈이 죽을 건가? 그 중에 따라가도 되는 2번 마 대물, 2번 마 대물, 매니피새끼죠. 요 놈을 대가리를 놓고 후차게 거꾸놈들 꺾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과연 어떤 인기말을 꺾을 것이고 어떤 아나짜리를 때려먹을 건가? 육경주 조철과 함께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육경주 역시도 완장으로 찍어먹기 완장으로 삼상삼복까지 드실 수 있도록 좋은 마번을 꼭 보내겠습니다.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오늘도 뭐 때려 먹을 게 아주 많이 보입니다. 금요 경마처럼 때려 먹을 게 많이 보이는데요. 자, 8경주 혼합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에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지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8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다가 한수위 전력인 요놈이 왜안 팔려? 라고 포인트를 집어놨죠. 왜안 팔릴까, 이놈이? 조철의 눈이 잘못된 건가? 복귀를 두 번, 세번 제가 더 해봤습니다. 왜 이게 덜 팔릴까? 왜 얘가 대가리로 안 팔릴까? 이런 마필이 하나가 출주를 했습니다. 이게 8경주죠. 8경주. 자, 3번 글로벌 매직, 8번 아르폰스가 두 마리가 최저 배당입니다. 땡큐죠, 땡큐. 뭔가 한타 결정력이 부족한 3번 마 글로벌 매직, 뭐 3번 게이트 들어가고 안쪽 게이트 괜찮습니다만은 한타 결정력이 좀 덜덜한 마필이다. 자, 8번 마 아르폰스 문세영이가 타갖고 완전히 또 얘가 대가리까지 팔리고 있는데. 얘도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갈 놈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2번 마 탭다운도 있고, 4번 마 내생애 최고 있고, 7번 마 위대한 군주도 빠르고, 얘가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이 안 나와요. 자, 요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박스, 요놈이 찬스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8번, 대끼리 맞고는 완전히 꺾고 갑니다. 3번, 8번, 대끼리 맞고는 완전히 꺾고. 왜냐,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 가기 때문에 3, 8광땡 맞고는 없을 것이다. 3번, 8번,
열심히 팔려주면 땡큐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제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시원하게 완장으로 갔다 꽂을 테니까.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8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천 메인 승부가 10경주입니다. 10경주. 자, 2등급에 2000m 별점 B형. 자, 요번 경주는 조판이 딱 뜨자마자 당연히 얘가 대가리지.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요놈을 빼고 한구라 했는데, 요번에는 요놈을 놓고 하자. 이게 2등급 장거리가요. 배당이 좀 많이 터지죠.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으로 배당판이 대길이가 한 10배 이상 나올 겁니다. 그만큼 혼전으로 갈 건데,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리고 어떤 놈이 대가리가 올까? 요거 아주 재밌는 경주입니다. 직전에 1등급에 점핑했었죠, 이 트리플 킹덤이. 부담 중량, 감량에 정정이가 3착. 나름 잘 뛰었어요. 이번엔 다시 이제 2군으로 내려왔고. 요 문학조이도 컨디션에 따라서 좀 뛰는 마필이지만, 임다빈이에서 장취열로 바꿔놨습니다. 직전 경기에 감을 봤다는 얘기죠. 마필이 호전세로 올라왔고, 이 돌아온 뽀빠이도 최근 연속 3착이지만, 추입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 아닙니까?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8번, 1번. 우리 메인 승부 한 방이었죠, 또. 23.8배짜리. 기가 막히게 상한가, 마지막 경주에 상한가 한 방으로 23.8배 완장으로 갖다 뒤졌던 그런 경주인데요. 그때 돌아온 뽀빠이가 이제 3착으로 올라왔어. 자,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4번 마 백색 광채입니다. 근데 이 부담 중량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57kg. 얘가 부담 중량이 좀 내려가야 될 건데, 직전에 일간 스포츠배, 일간 스포츠배 준우승이죠. 장산바다의 백색 광채. 깜짝 준우승을 했는데, 이동화 기수가. 백광새끼죠, 백광. 백색 광채. 다시 한번 추입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서 선행마가 별로 없는 틈을 타서 두 마리죠. 이 7번 마 발베니, 8번 마 퀸스투어. 앞마리지만 상당히 근성 있는 8번 마 퀸스투어. 거기에 기습 선행 나갈 수 있는 7번 마 발베니.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가로수길도 언제든 한방 날릴 수 있는 복병 세력입니다. 요거 꼭 주의를 하셔 보셔야 되고요. 뭐 이거 거의 백판 정도로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전 경주에 우리가 메인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조은이가 요번에는 12번 게이트로 밀려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마필들 중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꺾어야 되는 인기만가? 뭐, 일단, 7번 마 발베니 같은 거는 구멍수 하나 줄이자고요. 짧다. 2000m에서는 분명히 짧은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요, 이 4번 마 백색 광채가, 출지 주기도 좀
깨져 있고 부담 용량이 좀 얘는 신경이 쓰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전개가 잘 풀렸었는데 자, 이번 경주 과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4번마 백색광채는 좀 의심하는 인기마다. 요 정도까지만 힌트를 드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상한가 무조건 한번 가고 기분 좋게 1호 경마로 가야죠. 상한가 가고 1호 경마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10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가시자고요. 10경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과천 경마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5경주 세개 골랐는데 제주 경마 다시 오늘부터 또 탄력 받고 때리는 족족 만화짜리 완짱완짱 가져다 꽂고 있습니다. 제주 경마 보시겠습니다. 제주 경마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 주십시오. 아직 좋아요 안 누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 자, 요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역상 한방이라고 했습니다. 역상. 아마 이 제주 2경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압도적으로 대가리가 바로 외곽에 8번, 아, 9번마 백록하늘입니다. 데뷔전에서 외곽이지만, 갈고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리 깔끔하게 치고, 5군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경주거리가 일단 900m 늘어났고, 뭐 800m 06초대 뛰는 말들은 많이 있죠. 800에서 900 늘어났고 또이 최외곽 게이트예요. 무조건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쪽에 기본적으로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6번 마 푸른 장군 있고 2번 마 장타제일도 순발력이 있어요. 2번이나 6번 같은 게 저항을 하고 안쪽에서 자리를 안 주면 승군전에 니주갈이 핫바빠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대안이 없으면 놓고 가야죠. 근데 조철이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놈이냐? 제가 이 레이스 포인트 여기다가는 그냥 딱 걸린 한 놈이라고 써놨는데, 안 갔어요. 노골적으로 뺐던 놈. 한 놈. 물론, 일부러 자빠이 시킨 놀음을 막상 때릴라 그러면 못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요거는 의도적으로 넥스트타임을 기대하면서 좌파이 때려는 한 놈. 이런 놈들 보면 괘씸하죠. 존마이들이 우리 경마 팬들은 피 같은 돈 내고 돈 주고 막건 차고 하는데 지그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놈들, 요런 놈들은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 놈이 딱 걸렸어요. 내일 보자 이거지. 너 내일 어떻게 타나 한번 보자. 그래서 상승시까지 한번 노려본다라고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구본마 백록하늘이 제 아무리 센 말이래도, 제 아무리 강마라도 분명히 외곽게이트의 경주거리 늘었고 부담 중량도 54에서 58이고 여러 가지로 부러질 핑계는 많습니다. 거기에 직전에 후미권에서 광 팔고 있던 놈 하나 요번에 빨리 붙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요놈이 중간쯤에만 붙어가는 순간 우리 쌍복 뒤집기 한 방, 역상승식 한 방은 맞을 확률이 많다. 역상승식으로 엮여가지고 3쌍까지 걸리면 재미가 있죠. 요거 기대가 좀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물론 완장은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두놈 땡땡 한 방으로 가야죠. 9번 백록하늘이 쌍복 대가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상승시까지 노리는. 그래서 만약에 9번마 백록하늘이 부러진다면 이건 또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한 두어 마리 정도 배당으로 좀 받쳐놓으면 다 걸리는 거죠, 뭐. 삼복, 삽상까지. 자, 제주 이경주 역상승식 한 방. 9번마 백록하늘, 너 한번 두고 보자. 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내일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자. 노리는 제주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4경주와 5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제주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주 메인 4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레이팅 60점까지. 자, 이번 경주도 혼전이에요. 10마리가 출주를 했는데 뭐한네 마리 정도 꺾어내죠. 1번 성읍장군, 6번 용병신화, 10번 추적자. 세 마리 꺾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7마리 남죠.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좀 팔릴 것 같아요. 2번마 안덕군주, 곽석이의 감량 이점에 이게 인기 3위 팔리고 부러지고 인기 2위 댁끼리 팔리고 부러지고 자, 좀더 전현준이보다는 부담 중량을 내려서 뛰는 게 낫겠다. 자, 안쪽 게이트를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중후미권까지 붙어가지고 추입으로 승부 볼 놈인데요. 3번만 노을질주는 원유일이가 그냥 눈썹이 휘날리게 갖다 때리고 버티기 시도할 놈이죠. 4번만 천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안득수 기수가 때리고 나와갖고 앞선에서 버텼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박성광입니다. 3.5 부담이 올라갔는데 뭐 55kg 이 정도면 상관없죠. 그래서 3번, 4번의 선행 싸움도 좀 볼만하고, 이 5번마 솔저가 분명히 더 있는 놈인데, 좀덜 타는 맛도 나고, 자, 요번 경주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선입권에서 5번마 솔저. 거기에 7번마 공간 비행이 최근 잠수 타고 있는데요. 승군한 다음에, 이때 공간비행이 천재선까지 이겼던 놈입니다. 근데 지금 천재선이 아마 인기 1, 2위 갈 거예요. 천재선까지 이겼던 놈이
승군에서 지금 바닥을 깔고 있는데, 자, 박제희 기수. 마이너스 4kg 감량이죠. 부산에 있는 박제희 기수하고 형제랍니다. 7번마 공간비행. 거기에 기본 끈기 갖고 있는 8번마 서부평정. 서부평정. 이소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걸음이 뽀롱이 났습니다.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아낄 이유 없는 8번마 서부평정. 뭐 9번마 탐나우에는 승군전 맞았습니다마는 상대 마이 편성 자체가 좀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마 탐나우에는 좀 팔려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6마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누구고, 꼬랑지는 누구고, 교통정리가 싹 되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것도 조철이 교통정리 해놓은 대로 깔끔하게 갖다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컨디션도 좋고, 준비 잘 해놨고, 승부 의지도 만땅이고, 삼박자가 딱 갖춰진 그놈이 달라박스 대가리다. 정확하게 갖다 꽂을 거니까요. 현장에서 오늘 과천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메인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재밌는 경주입니다. 요것도 뭐 재미는 뭐 맨날 다 재미가 있죠, 저는.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 회원님들이 가끔가다, 아, 조 회원님 내일 몇 경주가 자신 있습니까? 하고 따로 전화 오시는 분들, 뭐, 이제 친하신 분들은, 아, 황불하게 좀 가장 힘줄 거 하나만 주십시오. 조철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뛰기 전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마필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추천 마본에 제가 돈질을 하고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들이 제가 구라친다고 생각은 안 하실 테니까 앞다이 처음에 들어갈 때 50장 갖고 들어갔는데 오늘 총 보유 금액이 마지막 경주만 안 깨졌어도 한 4장 정도 되는 건데, 400장 정도 되는 건데, 3,700 얼만가 그래요. 예치권으로 따지면 370장 정도 되겠죠. 500 넣어놓고 3,700 먹었으면 3,200 먹은 건데, 그렇게 뭐, 크게 먹은 건 아니지만, 액수가 크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먹은 것 같죠. 근데 기실 500 넣어놓고 3,700이면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적이는 아니었어요. 이 3상승 배팅을 못 하잖아요. 우리 놀이터에서는. 그리고 상한가를 맞춰서 때려도 1,000만 원까지밖에 또안 주니까 그런 핸디캡이 좀 있지만 그래도 조철같이 막고는 좀 많이 사는 사람들은 또 일일이 막 막칭해갖고 집어넣기가 깝깝합니다. 그리고 막 10만 원, 2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막또 나눠서 써야 되고 이거 머리 아파가지고 저는 저쪽 동네에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튼 3,700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금요경마 많이들 드셨을 건데 이렇게 돈을 땄을 때는요, 분명히 내일 경마장에 가실 때그돈다 가져가시면 백전 90패는 갈 겁니다. 그냥 토요일 날 가는 것도 금요일 날 가져갔던 본전. 저 같은 경우에 500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500 말고 나머지는 누구를 주든 아니면 통장에 보관을 해놓든 일단 오늘 게임 내가 500으로 시작할 거 입금시켜 놨으면 그거 땡치면 돌아설 줄 아는 베터가 돼야지 고수가 됩니다. 액수하고 관계없이 내가 정한 금액 그 이상 오바를 하면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뚜껑이 열려. 안될 때는 아 오늘 안 되는구나 참자. 잘될 때는 조금 씩씩하게 먹을 땐 야무지게 먹자.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죠. 그죠? 왜 이렇게 오늘 또 시어머니처럼 잔소리가 또 심한지.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아마 쟤네들 둘이 배당이 몇 배나 나올까요? 광개토 대왕하고 3번 용천호우하고 몇 배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두 마리, 특히 3번 마, 이 용천호우라는 마필은 조철한테 아주 효자인 마필입니다, 효자. 저는 얘를 잊어먹질 못하는 게, 데뷔전에 1전, 2전째인가 3전째인가,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갖다 꽂아줬어요. 원유일이가 함께 했는데, 자, 이번 경기 인기마로 팔릴 거고, 자, 1번 광개토 대왕이죠. 기복이 좀 있어요, 기복. 들쭉날쭉.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한번 부담 중량도 있고 탐색성으로 한번 타더라고요. 스타트가 좋았는데 전현준이가 꼭 잡고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탐색을 했던 마필이 1번 마. 광개토 대왕이다. 자, 그럼 이두 마리가 과연 쉽게 끝나겠느냐? 그러면 조철이 메인 승부로 잡질 않았겠죠. 자, 1번 광개토 대왕, 3번 용천호. 요거 둘 중에 한 놈은 조철이 약하게 본다. 한 놈은 제가 세게 보는데, 한 놈은 제가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이 요두 놈의 사이에 딱 낑겨가지고 우리의 상한가를 만들어줄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을 노리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갈 테니까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제주 경마까지 또 상한가 한번 또 가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실전 배팅 승부처 8개 경주 함께 해봤는데 내일도 아마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됩니다. 느낌이 좋아요, 내일도. 제가 어제 이 징검다리 금요 예상 방송에서 느낌이 좋다 그랬죠. 아, 조철이 아무리 못해도 2주 연장 깨졌는데 3주 동안 깨지겠습니까? 오늘 아주 시원하게 따따따블로 갖다 때리고 조지고 먹었죠. 자, 내일 토요 경마 역시도 여러분들께 실망드리지 않는 멋진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처 공지 드리고 물러갈게요. 자, 과천 25681, 제주 245.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요.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